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귀여운 토끼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 토끼 만들게요. 노란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이렇게 선이 생기도록 반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에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아래 색종이 모두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색종이 방향을 이렇게 길쭉하게 놓아주세요. 아래쪽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위쪽도 같은 방법입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내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접은 세모 색종이 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세모를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줄게요. 위쪽에 접혀진 세모도 이 세모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으로 접어주세요. 접었던 세모들 모두 펼칠게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만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줄게요. 그럼 옆쪽은 자연스럽게 세모 모양으로 접히게 됩니다. 나머지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 이 앞쪽에 접은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앞에 색종이 한 장만 아래쪽으로 접어주고, 옆쪽은 그대로 눌러 세모 모양 만들어줍니다. 반대쪽도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으로 내리고, 옆쪽은 세모 모양으로 눌러주세요. 위쪽에 접혀진 세모들 아래쪽으로 접을게요. 또이 위쪽은 위쪽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위쪽으로 접어 줍니다. 여기도 색종이 한 장만 아래쪽으로 접어 주세요. 다시 뒤집어 주세요. 이 비스듬한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색종이 접어 줄게요. 반대쪽도 이 비스듬한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색종이 접어줍니다. 위쪽에 이렇게 접은 선이 보여요. 이선 따라서 그대로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아래쪽에 작은 세모 아래로 내린 후이 모서리가 이 접은 선에 가도록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반으로 접어줄게요. 색종이를 이렇게 옆으로 들어줄게요. 오른손으로 이 머리 바로 아래쪽을 잡아주고 왼손으로 이 색종이 머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살살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꾹 눌러주세요. 이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되는 비스듬한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 거예요. 이 비스듬한 선이 아래쪽 색종이 선에 가도록 접어줄게요. 모서리 뾰족하게 맞추어주면서 아래쪽 색종이에 맞추어주세요. 접었던 거 펼칩니다. 색종이를 들어서 이 뒷부분을 살짝 이렇게 펼칠게요. 그리고 방금 접어서 생긴 이 비스듬한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꼬집듯이 접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세모 색종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안으로 넣어주면서 다시 반으로 접어주면 토끼의 다리가 생깁니다. 이 아래쪽 부분 비스듬하게 작은 세모 모양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한장 접어줄게요. 뒤쪽에 있는 색종이는 앞에 있는 색종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앞으로 접어준 후 다시 이 사이 속으로 쏙 넣어줍니다.
위쪽 부분 토끼 귀 이선 따라서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토끼 앞쪽 귀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세요. 짠! 귀여운 토끼 완성입니다.